자, 지금부터 내 목소리 다 들리죠? 들리면 고개 끄덕끄덕. 예. 그래서 지금부터 녹화합니다. 예. 녹화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질문들 좀 볼게요. 출석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줌 강의 들어오면 자동으로 출석 그거 되는 거고. 아, 왜냐면 여러분들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 통해서. 예, 출석이 출석 처리된지 결석 처리된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상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 예.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고, 이찬이. 아니. 아니. 예제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돼요. 물론, 예제 말고, 뭐, 복습 문제, 연습 문제까지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더 공부하는 거니까. 그걸 남으라 생각은 없고, 어차피,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예제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선택의 문제고. 예. 아니, 따로 해야지. 첫 번째 과제 제출하는 데다가 첫 번째 과제 하고, 두 번째 과제 제출은 당연히 구별이 돼야죠. 첫 번째 제출,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데, 그거를 뒤에 안 됐다고 뒤에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야. 왜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되니까 시스템이 그걸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주자 내용은 첫 주자에, 두 번째 주 내용은 두 번째 주에 딱 그거만. 그 외에는 뭐 앞에 거 부족해서 뒤에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인정 안 해줘요. 예. 공책에다 하지 마세요. A4지 말고. 내가 A4지 하려면 제발 좀 A4지 하세요. A4지 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응? A4지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예, 그렇다고 뭐 A4지가 돈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A4지 그 100장 묶음 해봐야, 예, 몇천 원안 하는데, 예? 그거 가지고 좀 그러지 맙시다. 예. A4지에다가 하고, 거기에 자필로 써서 하고, 컴퓨터 타이핑 안 돼요. 컴퓨터 타이핑 안 돼. 컴퓨터 타이핑 안 되고, 그 패드는 가는 게, 패드에 자기 펜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기 필체가 남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는 가능하고. 근데 어쨌든 제출하는 거는 전부 다 PDF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PDF 파일 하나로 해 주세요. 여러 페이지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PDF 파일은 하나로 돼야 돼요. PDF 하나의 파일로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뭐라는 거야? 강의 자료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단어니까. 뭔 말이야 이게? 강의실 유튜브에 뭐 나와 있는 단어니 어디가 있는? 거기는 채널을 해놓은 거라서 채널 안에 강의 영상이 몇십 개나 있는데, 거지 거기서 골라서 하라고. 그안 된다 그랬죠? 민서 이렇게. 예. 위에 거랑 같은 내용이니까. 아니, 혼자 하다가 고재 공무원이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데, 어차피 레포트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그때 질문하면 되는데 왜그 사이에 또 연락을 한다는데 도대체. 예? 근데 아직도 이 내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리는지 파악이 안된것 같은데 왜 내가 세번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아니, 모르면 체크해놨다가 그 월요일날 수업 때 질문하라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든가? 예?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공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이잖아요.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 알면 이 강좌를 들을 이유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모르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왜 레포트를 내는 걸 완벽하게 다 풀어서 내려고 그러는데? 내 말은.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강박이라고, 강박. 고등학교까지 이때까지 공부를 잘못해온 강박이라고. 예. 여러분들 몰라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하는 데까지 하라고. 노력을 안 하는 건 문제지. 근데 알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풀이도 다 있는데 이제 보고 해도 이해가 잘안 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거기 설명을 친절하게 해놔도.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예. 그것들을 킵해놨다가 그 월요일날 강의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포트를 내가 그 열심히 하고 안 하고로 이렇게 본다고 그랬지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이걸로 본다고 안 했어요 평가를. 그죠? 예. 취지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한번 해보고 예.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레포트를 시키는 거고, 강의 영상을 미리 보라는 거고, 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혼자서 이제 100% 이해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나랑 하면서 같이 채우자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00%안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뭐한 학기 끝나고 나면 100% 채워지나? 안 되지. 여기에 있는 대다수들은 100% 안 채워져요. 많이 채워지면 70%, 80% 이렇게 채워지겠지. 예. 안 되는 애들은 50%, 40% 채워지겠지. 예. 근데 그 채워지는 걸 조금이라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강국 방법을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보는 거니까. 예. 그 강박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전까지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주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아니, 공부라는 건 몰라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럼 배우러 왔으면, 그럼 배우러 왔는데 왜 모른다고 뭐라 그래? 예. 내가 그 강의를 하면서 모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거는 뭐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건 문제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건 문제라고.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해? 예, 그거는 문제지.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예, 자기가. 지금도 봐봐, 나 질문하라니까 내용 질문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안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근데 왜 질문 안 하냐고. 분명히 모르는 거 있을 건데. 이거 왜 이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자기 검열을 하는 거야. 왜? 이 질문 다른 애들은 다알 건데 나 이거 질문하면 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 근데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왜 니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게 불필요한 건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그걸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냐고.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지. 교수가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쭉 해놓으면 이거는 지금 할 거다, 나중에 할 거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거다, 공통적으로 할 거다. 그걸 내가 판별해서 내가 선정해서 이렇게 설명할 거지. 그걸 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정도 깊이감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 검열하는 판단은 다 대부분 다 틀린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예.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안 돼. 그리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배우러 온 입장이잖아. 그러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뭘 알아갈 거 아니야. 그러려고 여기 왔는데. 그럼 왜 비싼 등록금 내고 여기 와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 나좀 알아. 막상 시험 쳐보면 하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C나 D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시간이나 에너지나 돈이나 아깝지 않니? 왜 그러니? 예. 그러려고 대학 온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대학 다니지 마세요. 그럼 왜 대학 왔는데? 대학은 공부하러 온 거지. 예, 공부하러 온 건데, 공부하러 와서는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냥 때려치우고. 예. 공부하러 와가지고 왜, 공부하러 와가지고 몰라서 왔으면 모르는 거를 배워가려고 하나라도 더 알아가려고 해야지. 왜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있는 거냐고. 예. 그지? 그리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좀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질문하고 이러면 이게 두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건 대부분 다 모르면, 대부분 다 내가 모르면 다른 애들 똑같이 몰라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한 명이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같이 듣게 되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자고. 개별적으로 하면 그 친구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모르는데 같이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자는 거지.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자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만약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예. 굳이 다른 데또 시간 내서 할 이런 거는 이상하잖아요. 두 번, 세 번에. 예. 그런 비효율성은,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민수 이거 질문했는데 지금 질문 화면 다 보이죠? 고개 끄덕끄덕 질문 화면 보이죠? 예. 그 민수 한거 이거 질문 잘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전자공학과라서 공학 그 계산기 다 사야 돼요. 구입해야 되는데 미리 사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거 할때 특히 삼각함수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값을 구할 때 필요하거든요. 공학용 계산기. 그래서 그거는 미리 사놓으세요. 그리고 사용법도 좀 익혀놓으세요. 예, 이거는 뭐 필요해요. 예, 좀 필요하니까 그거는 익혀. 어차피 익혀야 되는 거 미리 좀 이렇게 하면. 그럼 나한테 제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이렇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선배들한테 질문하고 알겠지? 그 간혹가다 그런 애들 좀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시험 때막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 그지? 나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아니, 지난 거는 내가 이번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라고. 알겠죠? 이게 항상 내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법이라는 것도 그때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거는 이제 조금 유두리 있게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죠? 오늘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수업 안 들어와가지고 뭐 몰랐다 이런 거는, 그건 내가 뭐알바 아니고, 예. 정해진 시간에 자기가 안 들어온 거니까, 그죠? 예.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매트랩으로 계산하지 않고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 이건 뭔 말이에요? 그냥 매트랩 가지고 그냥 결과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야? 승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이 질문이, 예. 매트랩으로 계산하면은 숫자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산식만 이제 적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나왜 이해가 안 되지? 매트랩으로 하면 계산 결과값, 수치값이 나오지. 예, 네. 근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공식만 적어 놓는다. 이거 이 말이. 레포트에 예제 문제를 풀 때요? 네. 뭔 말이야? 아니, 왜냐면 예제 문제 풀때 어차피 그 풀이나 이런 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 매트랩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아니, 왜냐면, 이 예제 문제를 풀때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제 풀이가 다돼 있고.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트를 해가지고 예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는 뭐, 오케이인데. 근데 뭐, 식으로 나타내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네, 대입한 값만 써도 되는지. 이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좀 구체적으로 뭐그 자기 한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몇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레포트 한거 중에.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 한 거에 있어요? 네. 그럼 내 화면 띄워볼게요. 잠시만.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서로 간에 예, 디스커션이 될거 같고. 뭐 이것들 중에 로그 값이나 이거 수치 계산하는 거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구체적으로 어떤 거? 아니 그런 거 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 자기가 질문했는데 네. 자기가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어떡해? 예. 다른 사람 질문도 아니고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일단 다른 친구 질문 먼저 할게요. 찾으면 얘기해줘요. 예제. 예제 2.16. 예제 2.26. 알티 이거 민기야 민기 네. 예 민기 그 질문 좀 설명 좀 다시 해볼래요? 그러니까 네. 예제 문제는 델타 함수로만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근데 위에 그래프를 보면 RT 함수로 되어 있어요. 위에 지금 그림 2.58 화면. 얘기하는 거예요? 네, 2.56하고 2.57이요. 아, 이거요? 이거? 네, 그래서 RT 함수랑 델타 함수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근데 위에 설명을 보면 H가 0으로 갈때 델타 함수랑 RT랑 같다고 나와 있어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게, 근데 이 문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2.26 문제 푸는 데는 어차피 델타 함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적인 거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아닌가? 아, 근데 델타 함수 그래프를랑 예. RT 함수 그래프랑 모양이 달라서 그거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6 예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예, 그냥 RT와 이제 델타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게 좀, 예, 질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 네. 질문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잠시만. 이거 좀 치우고. 걸리적거리니까. 아, 이거 지금 안 적어도 되나? 잠시만요. 예, 내가 패드를 띄워야 될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지금 2.4.9 화면 보이죠? 네. 이거는 실제 이제 델타 함수하고 임펄스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좀 내용상으로는 좀 깊은 내용이에요. 깊은 내용인데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예, 내년 1학기 때그 공학 수학 2 강좌를 들으면 거기 이제 복소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좀 접해본 친구도 몇개 있지만 그래서 복소수 함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퓨리에 변환 예, 퓨리에 변환이라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건 좀 들어만 놓으세요. 그냥 아는 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퓨리에 변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에 변환을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임펄스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뭐죠? 이거. 펄스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러니까 그 심전도나 하면 이렇게 펄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주파수,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그것들을 삼각함수로 이제 변환하고 뭐 요런 과정을 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함수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요즘에 그 빅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거, 실제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근본 베이스가 되는 뭐 그런 함수고 거의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 내에서 뭐 그런 어떤 그런 내용적 예, 쓰임이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그림이 좀 있나? 그림 2.56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 설명이 있는데 요게 이제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가로가 H고 그래서 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요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1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설명이 뭐냐면 예. 면적은 1인데 요 H가 0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H가 0으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H가 0으로 접근한다는 건 요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H가 0으로 가면 0분의 1 그러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얘는. 예, 0으로 가까이.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무한대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분모가 엄청나게 작은 값이 되면 1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예, 그 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면 거의 무한대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얘가. 예, 실제적으로 이 나누는 값이, 그러니까 1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한계를 수박이라고 생각하면, 수박을 그 하마가 혼자 먹는다. 그러면 양이 작겠지. 그렇지만 이 하마에서 이제 개미로 되면 개미가 먹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더 작은 애들이 먹으면 예, 세균들이 먹으면 더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먹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모가 0으로 이렇게 가면 얘가 지금 h분의 1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0으로 한없이 가면 얘는 무한대로 한없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이렇게 엄청나게 값이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펄스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거의 이렇게 된다고. 펄스가 그냥 하나의 이 선인 것처럼 이렇게 팍 이렇게 튄다고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되는데 이 넓이는 1인 거. 넓이는 1인 거.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요 펄스, 단일 펄스로 이게 뭐냐면 실제 그 퓨리에 변환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텝 펑션들이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단일로 팡팡 이렇게 튀는 걸로 다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표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이 설명하는 거는 이건 좀 깊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나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설명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RT가 이 델타 T로 이렇게 바뀌면서 뭐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환을 하면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퓨리에 변환. 예, 퓨리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그거는 2학년 1학기 때 예, 이 직접 함수들 가지고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 할 거예요. 근데 뭐 퓨리 변환 별건 아니고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적분이 복소 적분이다. 그냥 일반 실수 적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건 실수 적분이었고 야, 그 퓨리 변환할 때 요거는 복소 적분이라서 조금 다르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뭐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요 정도. 네.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도 되고. 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웬만하면 그거 할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지나고 나서 앞에 거 땡겨서 질문하고 이러면 피곤해.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게 맞지. 나한테 욕좀 들어먹더라도, 그지? 예. 아, 왜냐면,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왜, 나한테 욕 한번 들어먹는다. 그렇다고 내가 쌍욕을 하진 않겠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고 아는 게 낫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보다. 배우러 왔는데. 저기 교수님, 네? 어이, 목소리 크다.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방금 네네네. 퓨리의 변환이란 게 그럼 그냥 RT 함수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게 퓨리의 변환이에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퓨리 변환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RT 함수에서, 예, 이게 델타 T 함수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바꿔주는, 그, 하는 게 퓨리의 변환이라고. 그러니까, 아, 어떤 알겠습니다. 함수를, 예,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게, 지금 수준에서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더. 근데 요 퓨리의 변환은 딴게 아니고 복소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복소 적분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실수 적분이 좀 달라요. 예. 네. 그 정도까지. 예. 그러고, 예. 계속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요렇게 된것 같고. 2.10에서 세로 점근선 관련 2.10 2.10이면 좀 앞쪽인가? 더 민수? 네, 질문한 학생인데요. 예, 요 질문 다시 한번.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요. 지금 2.10 얘기하는 거죠? 네. 예, 2.10에서 예.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인 x는 1하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점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여기 x는 마이너스 2랑 x는 1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보냈을 때, 왜 마이너스 2를 예를 들면은 좌극한 쪽에서는 음의 무한대가 되고 우극한 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에는 그 설명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설명에는 그냥 수치만 그죠, 그죠. 대입해서 그런 거고, 지금 나타나셔서. 자기 설명은 그래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래프에서. 근데 이 함수의 특성이 이런 건데, 뭐,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이거는 하나씩 해보면 돼요. 지금 뭐 그림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하나만 해볼게요. 그 X가 X1로 다가갈 때 한번 볼까? 예. X가 1로 다가갈 때. 이글로 다가가는데 왼쪽에 오른쪽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이쪽 편에서 다가가는 거. 1이 있으면 여기서 다가가는 거 볼게요. 그거를 1 마이너스 하고 요거를 1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X가 1 마이너스에서 다가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거 이제 봐야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X가 1보다 작은 데서 1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1로 다가가겠지. 분자는. 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X가 1마이너스로 그러니까 1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쪽에서 1로 다가간다는 얘긴 거지. 그죠? 근데 이 다가간다는 건그 함수에서 우리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 있죠. 극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이제 뭐 모르겠으면 함수 설명하는 거그 동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거기 보면 이제 극한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극한이라는 건 수학에서 가장 비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예. 수학은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이거랑 같아서 이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간단 말이지. 근데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느닷없이 정말 그 비수학적인 화살표를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다가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다가가긴 다가가는데 한없이 다가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되는 건 아니래. 그치? 이 거의 이게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거지. 예. 그죠? 나 정말 너를 사랑하지만 너랑 결혼은 안 할래.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에. 예. 그죠? 이런 게 이제 극한이란,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비수학적인 게 이제 극한의 개념인데 이 극한의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실수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실수. 실수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 실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그 영상에 다 나오는 건데 그 우리가 수를 이렇게 수 체계를 볼때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전부 다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다. 왜 그러냐면 실수는 뭘로 구성이 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거든. 무리수. 유리한 수와 무리한 수. 예.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리는 원래는 이게 리가 아니고 비가 맞거든요. 유비수, 무비수가 맞아요. 왜냐면 영어로는 요 단어 알죠, 여러분들? 레디오. 예, 그죠? 비율, 요거. 래셔널. 그래서, 래셔널 넘버예요. 그리고, 무리수는 이래셔널 넘버고.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래셔널이냐, 이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있을 유자. 비가 있다는 거지. 얘는 비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무비수, 유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본 관계 잡죠? 그 쪽발이 놈들이 이거를 이 서양에서 수학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넘어오면서 이게 이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지 얘를 리수 이렇게 바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됐는데 원래 중간에 대한수학에서 교정을 했다가 다시 뭐 그대로 써.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엉터리야 이름이. 그래서 유비수 무비수가 맞아요. 영어로도 래셔널이거든. 래셔널 넘버예요. 예, 유리수, 무리수는 이래셔널 넘버. 비가 있는 수, 그리고 무비수는 정확하게는 비가 없는 건 아니고, 비가 무한히 비를 가지는 무한비의 수예요.
그래서 무비수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실수는 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리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분수 표현으로, 예, 분수로 표현이 되는 것들. 예, 그게 이제 유리수인 거고. 무리수는 여러분들이 좀 아는다시피 뭐 대표적인 게3.14159이 뭐 어쩌고저쩌고 점점점 이렇게 이런 수처럼 그 소수 끝자리가 계속 무한히 이어지는 거. 끝이 없이. 그죠?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건 아닌. 반복되는 거는 유리수로 고쳐지죠? 뭐 순환소수로 해서 중학교 때다 배운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극한이 나온 핵심적인 질문은 실수에서 이 질문이에요. 1이 있어요. 그러면 실수라는 거는 모든 수가 연결된 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가서 얘기할게요. 유리수라는 건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2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뭐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하고 3분의 1 사이에는 숫자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뭐 10배 아니 그렇죠. 뭐 이렇게 숫자 이거 사이에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하면 10을 양쪽으로 곱해주면 더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또 어떤 거를 잡았다 칩시다. 200분의 10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 사이에 또 숫자가 있거든. 왜?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줘도 예, 10개가 더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한히 끝없이 유리수가 존재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끝없이 유리수가 존재해. 그렇지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그 사이에 끝없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어. 그렇지만 얘들은 연속되는 숫자는 없어요. 다 떨어져 있다고. 왜? 그 사이에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유리수는 모든 숫자들이 다 점으로 나타냈을 때다 띄엄띄엄 있어요. 붙어 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 있죠? 이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이 유리수들의 빈틈 있잖아요. 이 빈틈, 다 떨어져 있는 이 빈틈을 다 메꿔요. 뭘로? 무리수라는 숫자로. 무리수로 그 빈틈을 다 메꿔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연결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는 다 띄엄띄엄 있다고, 다 떨어져 있다고요. 다 낱개로 있는데 그 빈틈들을 전부 다 무리수로 다 메꿔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빈틈이 없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유리수는 신기한 거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계속 유리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한히 많은 유리수들이 있어요. 근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있으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지고 어떤 것 하나도 채워지는 부분이 없어요. 다 빈틈이 존재한다고. 납득이 안 되겠지만 납득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되겠지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지 이미. 그죠? 왜냐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분명히 무한히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는 붙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 거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가 있고 그또 다른 유리수가 있다는 건그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 계속 무한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틈이 계속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빈틈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 띄엄띄엄 있는데 그 빈틈을 무리수는 다 메꿔요. 예. 지금부터 이제 머리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미 수학에서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에서 무한, 인피니트, 무한의 신비라고도 할수 있고 무한이 요지경 속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그 무한이 많은데도 빈틈이 있는 거지. 무한히 많으면 빈틈이 없을 것 같은데 무한히 많은데도 빈틈이 있단 말이지. 예. 근데 그 많은 빈틈을 무리수가 다 채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극한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 바로 옆에 1이라는 거는 어쨌든 실수 중에 하나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보면 1 바로 옆에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반드시 있죠. 왜? 연결된 숫자니까. 바로 옆에 숫자가 있을 거야. 근데 1 바로 옆에, 1의 오른쪽 바로 옆에, 1보다 큰 쪽에 이 숫자가 뭐예요? 1 바로 다음 숫자. 모르겠어. 그죠? 이건 누구도 대답 못해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죠? 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겠지. 1 바로 옆에 숫자가 뭔지 몰라. 모른다고. 근데 뭐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1 바로 옆에 숫자가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합하면 두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학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두개 이상 있다. 존재성은 알려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그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도 몰라. 오케이? 뭐그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뭐 이것도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으면 해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돼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긴 있는데 바로 옆에 숫자가 뭔지는 몰라. 근데 있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문자로 하나로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1 바로 옆에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A라고 문자로 쓰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한개 있는지 두개 있는지 세개 있는지도 몰라. 있긴 있으니까. 근데 한개 이상 있는 거지. 이쪽에. 1보다 오른쪽에. 예. 그러니까 표현을 못한 거지. 그래서 문자로도 못 나타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입한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가 1로 한없이 다가간다. 근데 다가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가다가 1로 한없이 다가가다가 멈추면 그 사이에 틈이 있으니까 바로 옆에 숫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다가가야 돼. 그래서 얘는 1로 한없이 다가간다. 끊임없이 다가간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다가간다. 내 적고 있는 거 화면에 보이지?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이게 리미테이션, 리미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뭐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형태를 잡느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 말은 이거예요. 그냥 어떤 숫자가 1로 한없이 다가가는 거지.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야. 예, 미친 듯이 끊임없이.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이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학에서 이 극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요지경 속인 그러니까 가장 비수학적인 그건데 수학만이 이 무한을 설명을 할수 있어요. 수학의 위대함이지. 다른 학문은 수학을 설명조차도 그러니까 무한을 설명조차도 못해요. 수학만 하지. 그리고 철학자 중세 철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지. 토마스 아퀴나스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이제 설명하려다가 무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을 좀 다루면서 설명을 하는 100%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그래도 다룰 수 있게 된 거는 수학자들만 유일하지.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존재 등장했고요. 자, 다시 원론으로 가서 예. 너무 멀리 갔네.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을 해야 돼. 그래야 뭐 이해가 되지. 납득이 되지. 그래서 간다. 그래서 얘는 이제 1로 이제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가는데 1인 거야. 예, 그래서 1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고. 근데 1은 아닌 거예요. 1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이거를 이제 미분 고 개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합시다. 거기서 또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머리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리 아플 테지만. 그리고 요건 어떻게 돼요? X가, 여기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다가가니까 1보다 어쨌든 작은 놈이고. 근데 1을 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0이 되는데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0보다 큰 데서 다가가겠지. 되나? 머리 혼동이 와요? 얘는 1보다 작은 데서 다가가니까 어쨌든 0.9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서 1을 빼면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0.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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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뭐뭐 이런 숫자일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음수로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1보다 작은 거 가서 어쨌든 이거는 뭐 3으로 갈 거고, 그지? 왜냐면 여기서는 부호가 좀 중요해서 이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얘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분자는 1로 다가가는 거고, 1로 다가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모에서 얘는 3으로 다가가는 거고. 지금 이거 화살표예요. 그냥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냥 3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러프하게. 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3으로 다가가는 거고 1로 다가가는 거고. 얘는 그리고 0으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가는 거. 마이너스. 예. 그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해서 음수라는 얘기지. 오케이? 근데 이 3이랑 얘는 0인데 엄청나게 작은 0이에요. 이제 그거랑 곱해지면 뭐 3을 곱해봐야 뭐더 커질 일은 없고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엄청 0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러면 얘는 결국은 무한대로 다가가겠지. 근데 무한대로 다가가긴 하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이해가요? 그냥 쉽게 해서 1이고 분모가 0인데 이게 0으로 한없이 다가가는데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예.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면은 네. 부호를 잘 판단해주면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 극한에서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양수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이거를 이제 극한을 할때 중요한 거는 극한이 실제적으로 함수에서 이런 현상들, 이제 무한대로 가거나 이 0으로 가나 팍팍 이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커스프, 그러니까 그 팍팍 튀는 경우,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들을 그 특이점 같이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 때문에 이 극한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에서는 극한의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함수를 다룰 때. 그래서 얘가 특별하게 이 특이점이 발생할 때, 그것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게 극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블랙홀이나 이런 건 접해볼 수 없잖아. 왜? 블랙홀 접해봤다가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냥 되니까. 그걸 못 가보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 멀리에서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걸 다룰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극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다가가긴 가는 거지. 가면서 얘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특성을 최대한 엄밀하게 보는 거지. 예. 굉장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수학적인 이 개념이에요. 극한의 개념이. 근데 이제 막강한 개념이지. 예. 그래서 이 극한은 그냥 무한이랑 완전 그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릴레이션이 이제 스트롱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적 개념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이 정도면 예, 대충 그거는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여기서 팍 튀는 이런 일 근방에서 이런 현상들 아닌 경우에는 이런 데는 굳이 극한을 쓸 필요 없이 그냥 함수, 그러니까 x 값에다 y 값 그냥 구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값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 때는 값을 넣어서 어떻게 안 되니까 극한적 개념을 통해서 얘의 그 움직임을 유추하거나 예, 특성을 파악해내는 거지. 그런 도구예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이 정도면 돼요? 설명이? 네, 감사합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없으면 그 다음 그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승주 101페이지. 여기가 몇 페이지야? 네, 승주, 설명해봐요. 질문. 그 2점 예제 2.12에서 예. A를 보시면 X 값은 이제 로그 16인데 계산값이 1.204잖아요.
그래서 그냥 1.204를 안 주고 그냥 로그 16으로 끝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이 로그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로그는 그 원래 취지 자체가 어떤 거냐면, 지수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 다 설명해야 돼. 어차피 이거 다 설명한 거기에 다 있는 건데, 동영상에 다 있어요. 자, 지수가 뭐냐면, 지수가 뭐지? 승주야, 지수가 뭐지?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같은 실수 몇번 곱하는지를 표시한 숫자. 그쵸. 뭐냐면, 지수, 수는 수인데, 이렇게 뭐냐면, 가리키는 거죠. 인덱스. 그러니까, 인디케이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숫자를 가리키는 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8번 꼽혀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져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뭐요 정도는 쓸만한데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좀더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항상 하는 게이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심플리파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단순화 간략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이 양대산맥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이거를 가지고 2가 8번 곱해진 수다. 이건 거지. 그죠? 요거.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국 지금 요렇게 적혀 있는 거를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같은 거야, 지금. 표현 방식이 이제 글자로 했느냐, 아니면 식으로 나타내냐, 이거지.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는 다 똑같아. 내 시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알겠죠? 이렇게 기호로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수학에서 기호를 쓰는 건 편의상 쓰는 거지, 기호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은 수나 식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에요. 왜? 수나 이 식을 그러니까 수나 기호를 나타내서 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를 쓰면 언어는 중이어 다이 그러니까 그 뜻이 막 그러니까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단 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숫자나 기호는 그런 거는 배제가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숫자, 수학에서 이제 기호나 문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예로 논리학을 예를 들면 철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논리학이라는 걸 배우지. 그죠. 그런 거를 배우면 막 갑론을반 하는데 보통 TV 토론회 같은 데서는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수학에서도 이제 논리학 똑같거든요. 근데 기호로 가지고 기호 논리라고 풀면 말꼬리 자꾸 늘어질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적어도 그런 현상들은 발생을 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볼 때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 논리학 하는 거나 이제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거든. 왜? 왜냐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냥 말꼬리 자꾸 늘어지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둘다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서 근데 우리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기호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몰라서 뭔가 하거나 이런 거는 그 껍데기에 현혹돼서 그런 거고 그 껍데기가 본질이 아니니까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가 8번 곱해진 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더딱 간단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렇다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2가 8번 곱해졌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의미가 들어야 돼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2가
8번 곱해졌다.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다 둘 거냐? 이렇게 쓰면 28이랑 겹치잖아. 이게 곤란하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요거는 이제 아래 첨자에서 그거랑 또 겹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할때 보통 이런 걸 표기를 할때이 8을 이렇게 할수 있는 데가 다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뭐 아래 첨자, 위 첨자 뭐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다쓸수 있단 말이지. 예. 근데 그 중에서 기존의 거랑 안 겹치면서 얘가 예, 구별되게끔 쓸수 있는 표현을 어떤 거냐.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쓰지. 여기 위첨자로 써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썼던 거랑 안 겹치게 이제 약속을 잡는 거지.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지수는 뭐가 지수야? 8이 지수지. 지수는 2의 8승이 지수가 아니고 잠시만요. Unknown caller. 미안해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거 그 아빠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게 연락을 하려면 전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바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자를 남겨야지.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화를 해도 되겠냐? 아니면 통화, 예, 그렇게 하고 언제 통화하라 이렇게 약속 잡고 해야지. 예. 교수님들은 다들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적어도 일과 시간 중에는. 예. 자, 원래는 뭐 강의 중에 뭐안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왜냐면 급한 전화들이 좀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패드랑 연동이 돼 있어서 패드가 떠서 그런 거고. 자, 볼게요. 그래서 요 2의 8승에 8이라는 게 지수고, 실제적으로 2는 밑이죠. 밑에 있다고 해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새로운 게 이렇게 나와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러면 만들 때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름도 의미가 있어서 지은 거예요. 무작백이로 어디서 가서 그냥 에이 그냥 기분 내킨 대로, 물론 그렇게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다 의미를 가지고 짓는단 말이지. 그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예.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 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만큼. 예. 납득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는 2의 8승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2가 8번 곱해졌다는 뜻이지. 그걸 가르쳐 주는 수가 지수예요. 근데 이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수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야. 수가 아니라고. 예. 뒤에 수라고 붙어 있다고 다 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실제 수, 여기에서의 수는 뭐냐면 2의 8승하면 얼마지? 2의 8승하면 얼마예요? 156입니다. 예. 256. 자, 그러면 실제 수는 예지. 실제 수는 예란 말이에요. 2의 8승은 2가 8번 곱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그냥 representative야. 그러니까 표현법이야, 그냥. 수가 아니라고. 2의 8승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법이야. 그냥 2가 8번 곱해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표현. 그러니까 2가 8번 곱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숫자가 아니야. 그냥 표현만 한 거지. 예. 실제 수는 256이지. 256이 실제 수야.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더 가서, 예. 여기에서 뭐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2에 만약에 100승이 있다 칩시다. 2에 100승 얼마지?
계산하기 힘들죠. 한참 해야 되지. 그죠? 2의 백승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계산기 말고 자기 머리로 대충 어림이라도 몇 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우리가 구하기 힘드니까 어림으로라도 몇 자리 숫자예요? 7자리 7자리? 왜 그런지 설명해 봅시다. 2의 10승이 1024인데 네. 1024인데 그거를 두번 곱하는 거잖아요. 대략 1000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공이 뒤에 8개, 3개가 두 번이 붙어 있는 거니까 아니고 10번 곱하는 건데. 그렇네요. 2의 10승이 100이지 않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 잘했어요. 그래서 2의 10승, 예, 잘했어요. 이거 대략 1000인 거고, 그죠? 1024인데, 예, 그죠? 대략 1000쯤 되니까. 그죠? 자릿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거의 10승이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야? 10에 몇 승? 10이 몇개 있어요? 30이요. 30. 예. 30승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0개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럼 몇 자리 숫자야? 31자리 있어요. 그렇죠. 31자리 숫자죠. 오, 머리 좀 돌아가는데? 예.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할수 있는 애들이 좀 수학적 능력이 좀 뛰어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림짐작 요런 걸 잘하는 게 실제적으로, 예, 수학적 머리가 좀 있는 거. 예. 근데 실제적으로 수학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경우에 어림과 대충 대략적인 요런 거예요. 요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고, 등식으로 연결해서 갔다 갔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사람은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인 거고, 예. 실제적으로 그 수학은 어림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적 역량이 탁월하게 있는 사람이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이 31자리 숫자란 말이지. 그죠? 근데 31자리 숫자인데, 자, 요거, 요거.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을 때이그 지수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 값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자리수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더이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요게 몇번 곱해졌느냐. 요게 포커싱 해서 우리가 요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좀 더, 이 값들을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허벌나게 큰 숫자랑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따고 일일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노가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일일이 하지 말고 좀 체계를 잡아서 좀 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얘를 이 지수에 포커싱을 맞춰서 에. 이게 숫자 너무 크니까, 예. 패스하고 숫자를 바꿉시다. 우리 요걸로 바꿀게요. 2의 8승으로. 예. 너무 큰 숫자는 이제 우리가 예,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 해서, 예. 자, 이 8이라는 지수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입장에서 이 숫자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릿수랑 그 자릿수를 좀 계산해 볼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요 지수 관점으로 볼 거니까 지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야 되죠. 그러면 2라는 것도 그냥 없애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보내주는데 어디로 보내주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처럼 여기 256이 있는데 여기 2를 보낼 수 있는 데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크기도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다 보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선점의 묘지. 그러니까 선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 그냥 앞쪽에 대가리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맥락으로 들어간 거고 에로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오케이. 원래 보통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거나 자기가 발명한 거나 이런 거에 자기 이름 집어넣고 이니셜 새겨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그 이름 만들 때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자기
과시욕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나 이런 거 따놓고 해서 이름을 만들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그 내용에 입각해서 내용을 대표하는 이름을 박아놓지. 예, 그게 좀 일반론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후세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있지.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건데 워낙 잘 만들어서 그 사람 이름을 박아놓아서 이렇게 불러주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Anyway. 자, 여기에서 지금 요 8의 입장에서 지수 관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만든 건데 요거의 목적은 뭐냐면 자릿수를 알기 위해서. 왜?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는 자릿수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엄청나게 정확한 값을 알면 물론 그게 좋겠지만 그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릿수를 알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 10의 8승 뭐그 억단이다 자릿수가 그러면 9자리인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앞대가리가 중요하지. 1억이냐 2억이냐는 완전 다르지. 1억이냐 2억이냐 앞대가리는 완전 다르지. 근데 그 뒤에 천만 원 단위는 좀 1억 천만이냐 1억 2천만이냐 좀더예 가볍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단위는 우습지. 1억에 100만 원 200만 원 요 사이는 뭐 별로 영향을 못 끼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릿수랑 앞대가리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두세 자리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로그는 요거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지. 목적성 자체가. 예. 목적성 자체가. 요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가지고 뭐, 이렇게 쭉 돼요. 예. 아우, 목 아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얘기 하려고 둘러 왔다. 그래서 요거. 요거. 지금 이게 이거지? 원래 지수고, 요거란 말이지. 근데 요거는 로그 2의 256은 수가 아니지. 뭐냐면 아까 지수처럼 표현한 방법에 표현만 된 거지. 실제 값은 뭐야? 얘가 의미하는 실제 값은 얘인가? 이 어떤 값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로그 16이라는 건 이거는 값이 아니지. 실제 값은 이거지. 1.204란 말이야. 우리가 구하는 건 1.204에 포커싱이 있는 거지. 1.204. 그지? 여기 있는 거. 예. 그죠? 이 값에 포커싱이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식으로만 남겨놓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가, 예, 만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얘는 반드시 값으로까지 가야 돼요. 로그는 값을 구해보지 않고는 그냥 그거는, 예, 그냥, 예, 하다가 멈춘 거지. 로그는 값이 중요한 거거든. 로그도 값이 중요한 거예요. 값이 중요한 거라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로그 10에 16인데 이게 1.20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제 다시 쓰면 16이라는 거는 10에 1.204 승이 되겠지? 원래 이쪽에 있던 거 이거 원래 원상복귀 시키면 지수로고 관계에서 이거 밑에 있는 놈을 밑으로 보낸 거잖아요. 원래 아까 여기서 2의 8승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8은 2에 이제 256된 거니까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 2의 8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쪼개서 보면 10의 1승 더하기 0.204지 승이고 이건 다시 쓰면 10의 1승 그리고 10의 0.204승 이렇게 되겠지.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죠? 예. 그러면
이 10의 몇승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정확하게 자리수를 나타내 주겠지. 10의 몇 승이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의 5승이면 동그라미 5개. 그럼 6자리 수.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앞에 일자가 붙으니까. 그죠? 10의 100승이면 101자리 숫자가 되겠지. 동그라미가 100개니까. 앞에 숫자 붙고. 근데 그 앞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바로 그 앞에 숫자를 가르쳐 주는 거야. 앞대가리 숫자. 요거는 자릿수. 그래서 10의 0.204승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0의 0승은 얼마냐면 1이야. 그리고 10의 1승은 10이지. 그러면 얘는 10에서, 1에서 10 사이의 숫자겠지. 왜? 10의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의 0.204승은 실제적으로 10의 0승보다는 크고 10의 1승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한 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 값이 실제적으로 이 앞대가리를 나타내 준다고. 정확히 인지됐어요? 그러니까 로그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뭘 배웠건 그 본질은 이거에 있다고요. 만들어진 취지 자체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하는 건데 고등학교 때 문제 보면 막 꼬꼬 해가지고 막 계산을 그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꼬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드립 다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의 왕국이야 수학이? 예, 어디 산수랑 수학은 다른 거야. 예. 산수랑 수학은 다른 거예요. 산수는 수학의 극히 일부분인 거고 산수랑 수학을 착각하지 마세요. 예. 산수는 굉장히 하위 개념으로서 수학에서 그냥 예. 그 껍데기에서 살짝 이렇게 그런 게 그거고 그게 수학이 아니에요. 그건 산수고 수학의 본질은 이 머리를 쓰는 요거 요거 요거. 대충 요 정도면 될것 같아. 그래서 그뭐 돌고 돌고 돌아왔는데 뭐 어쨌든 예,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근본적인 얘기들.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근본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냥 이것도 결론과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저거 값으로 값이 중요하다. 이게 다야. 팩트는. 예, 로그는 값이 중요하다. 그게 다야. 예. 그래서 그냥 값이 중요하다. 값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예. 근데 그건 그 대학교 수업이 아니고, 대학교 본질적인 수업이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예. 그건 껍데기만 아는 거고. 예. 그 대다수의 수학하는 사람들이 껍데기만 알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예. 그 껍데기를 알면, 껍데기만 알면 응용을 못 해요. 그렇잖아.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어. 근데 그러면 그거가 조금 변형됐어. 그러면 변형되면 아예 못 하지. 왜? 이건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라고. 예, 이거 바뀌었는데 이거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본질을 알면 좀 바뀌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본질 내에서 있는 거니까 다 그나물의 그 밥인 거니까.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창의적 인재라는 건 본질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창의적 인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끔 들어가고 들어가야지만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모방을 하다 보면 그쪽에 모방에서는 전문가가 되겠지.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예. 그래도 적어도 그쪽 분야에서 깊이가 있어야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돼 있는데 새로운 걸 만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든 건다 쓰레기인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하려면 그 껍데기만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 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본질을 깊이까지 알아야지만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계를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 기계를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아야, 아, 그러면 다른 목적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지. 본질적 이해를 하지 않고 껍데기를 하면 창의적 인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은 인재는 쓸모없다는 아니에요.
왜? 기존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창의적 인재가 되려면, 예, 본질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죠? 예. 그거 외에는 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 외에는 다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이런 견해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예. 원래 지식이나 학문에는 완벽한 건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이 만든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논지에서 보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거지. 예. 이것만이 전부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면 좀더 나이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승주까지 했고 2.3점에 이건 몇 페이지예요, 수환이? 어디 페이지를 좀 알려줘야 내가. 수환이 질문이 마지막인가? 수환이 어디지? 아, 네. 들리세요? 예, 들어요. 아, 저 교수님, 저 근데 저 책을 아직 못 받아서 그 카톡으로 올려주시는 걸로 봤거든요. 학우분들이. 그래서 카톡으로 그 올려요. 그림 번호만 알고 페이지를 잘 몰라요. 그림 아뭐 뭐라도 정보를 소스를 좀 네, 찾게. 2.3.1에 함수의 인자라고 돼 있어요. 예제 2-2번은 위에 있어요. 2.3.1 네. 찾으면 되겠지. 잠시만. 2.3.1 뭐 2.3으로 얘가 바로 넘어가. 어, 예, 찾았어요. 여기 아, 네. 맞죠? 예, 여기 맞아요? 네네, 맞아요. 여기 함수의 입력을 인자라고 부른다 해서, 예. 이 인자라는 게 예. 그 임의의 변수인 문자를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진 건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려고요. 그, 네, 채팅에 올려놨듯이, 이게 어느 숫자의 범위까지 쓸수 있는지, 네, 그런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모르겠어서 질문했어요. 했습니다. 함수의 입력을 인자라고 부르는데 이 인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네, 이 픽셀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이제 함수라는 거 함수를 보통 이제 기계로 많이 설명을 하지 보편적으로. 예.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거 집어넣으면 기계에서 자판기로 많이 설명을 하죠, 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뭐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더라. 예, 그죠? 예, 요게 보통 이제 요렇게 해주는 기계를 함수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 하죠. 네. 예, 수환이는 많이 이렇게 글을 켜놓고. 예. 네. 일단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왜냐면 자기가 질문했으니까. 예. 네.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주 대상은 자기가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언제든지 궁금한 거 질문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놈, 인풋이 되는 요 놈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좀다 달라요. 예. 그때그때에 따라 이 이제 분야에 따라 좀 다른데 수학이랑 뭐 이제 물리 뭐 이렇게 다른데 뭐이 교재에서는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 argument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정의역, 뭐 치역, 공역 할때 정의역 얘기하는 거니까 정의역. 네. 그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 함수에 이제 들어가는 input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이 요거 요게 input이에요. 여기 input,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요거는 output, 예.
요 교재에서는 주로 인풋, 아웃풋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공학이라서 이제 표현법이 이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걸 설명하는 건데, 뭐 마이너한 문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정의역이 될수 있는 것들이 뭐가 될수 있느냐 이건 거죠. 근데 이거가 될수 있는 건 다될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일단은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픽스가 돼야 돼요. 함수가 뭐죠?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돼 봐요. 수환이. 아는 대로. 개형에서의 함수고요. 아니면 그 함수 자체를 그냥 함수. 함수가 뭐냐고요? 잘 생각 나는 대로 해봐요. 뜸들이지 말고. 뜸들이면 안 네. 좋아. 시간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얘기하라고.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함수라 그래요? 어떤 걸? 어떻게 생긴 함수라 그래, 그러면? 어떤 걸 함수라 그러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지 뭐,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함수를 배웠는데, 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실제적으로 함수를 1년 반, 그러니까 미적분학도 함수고, 그다음에 그 수원, 수투에 나오는 그다 함수거든요. 전부 다 함수 해석하기 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의 어떤 러프하게 가볍게 이렇게 배운 건데, 그거를 2년 동안을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함수를 2년 동안 배웠는데, 함수가 뭔지를 모른 거야. 그럼 뭘 했냐고, 2년 동안. 그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걸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적인 거는 없고, 껍데기밖에 없다고. 그 여러분들이 함수에 나오는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줄줄 외울 거야. 예. 그런 것들은 좀 외고 뭐 조금만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함수가 뭐냐? 로그가 뭐냐? 지수가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아주 그 뭐냐면 교재 이렇게 보면 강의 제목, 그 챕터 제목 이런 거 질문하면 대답을 거의 못 해요. 물론 요걸 좀 바꿔서 서울대 간 친구들, 서울대 학생들한테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그럼 대답 잘 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서울대를 간 거야. 예,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뭐냐면 걔네들은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공부를 할때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 서울대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적어도 대학교 왔으면 대학교가 원하는 건 그런 본질적인 이해를 원하는 거예요. 대학교 공부라는 건다 그런 거예요. 대학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전자공학과라도 전자공학에서 깊이 있는 이론적인 깊이 있는 것까지 다 건드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려고 대학을 들어온 거지. 안 그랬으면 그냥 기술자 해서, 그죠? 엔지니어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전문대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술 배워서 그냥 하면 되죠. 기사 자격증 떠서. 대학교를 왜 만나고.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 예. 그걸로부터 뭔가 그 그냥 기술자, 엔지니어가 아닌 내가 뭔가를 만들고 필요한 것들이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본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목적이 좀 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맥락인 거고. 자, 다시 와서 이 함수라는 거는, 예, 함수라는 거는 이 이름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함수는 이제 여기서 구장산술에서 뭐 이렇게 해서 동양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건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영어로는 이거예요. function. function이 이제 뭐 기능 뭐 이런 뜻이잖아. 기능 기계 뭐 이런 그런 뜻인데 이
이 function이 이제 뭐 어떤 기능 뭐 요런 의미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영어 이름 이렇게 붙인 거고.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함수하면 전부 다 F를 쓰죠. 그러면 알파벳 F부터 이제 G, H, I 뭐 이렇게 쭉 쓴단 말이에요. 어떤 문자를 써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이니셜 따와가지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F, G, H, I 이렇게 해서 함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이고. 내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는 수학에서는 다른 개념이 나올 때다 똑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그런 맥락만 알면, 아, 그냥 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왜? 그냥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내서 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도 필요하면 만들어내고, 이렇게 기호를, 새로운 기호 만들고, 새로 정의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대학을 왔다는 건 그런 입장이 된 거야. 새로운 걸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뭘 따라하고 그냥 답습하고 이런 수준이 되겠다고 대학을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지. 그지?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건, 예, 뭐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오늘만, 예, 거의 이제 그 3시간 거의 풀로 채울 거. 왜냐면 강의 소개하고 이런 데 시간이 됐고, 다음 주부터는 2시간 정도만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레포트 타고 이렇게 시간을 막 빼앗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고, 질문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될 거고, 오늘은 앞에 소개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3시간 거의 풀로 채워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한 40분쯤 되면, 그러니까 5시에 혹시 수업이 있는 사람 없죠? 5시에 수업이 있는 사람 없죠? 있어요? 혹시나 있는 사람은 요 채팅창에 얘기를 하고 나가고 40분 돼서 뭐 뒤에. 근데 어차피 뭐 비대면이면 상관은 없을 거고 대면이면 좀 이동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고. 없는 거지?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없네. 그러면 끝까지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거냐면,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함수라는 건이두 대상 사이에, 그러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든, 남자와 남자든, 자기들과 나든, 뭐 어쨌든 스승과 제자든, 어떤 친구 사이든, 뭐 이렇게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뭐 사물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루는 도구예요. 그게 함수예요. 그것 중에 하나. 예. 관계를 꼭 함수로만 다룬 건 아니고,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게 함수예요. 둘 다룰 수 있으면 셋 이상도 다룰 수 있죠. 유한계는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둘 사이의 관계를 뭘로 다루냐면 등식으로 다룬 거예요. 둘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함수는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반드시.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의 관계가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를 들면 나랑 소지섭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지섭이랑 나랑 다르지. 근데 얼마나 다른지는 알지. 왜? 사진을 대조해보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럼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다른데 같게끔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의느님의 힘을 빌어서, 그죠? 물론 그런다고 내가 소지섭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의느님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깎고 이렇게 다듬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를 똑같게 만든다는 건 각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두 개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예를 들면 나랑 외계인이 있는데 나랑 외계인이 몰라. 근데 같게끔 못 만들지.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같게끔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등식으로 나타낸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대상을 정확하게 다100% 정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야. Understand? 예. 그렇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관계는 있지만 정보가 정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아. 그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남남도 아니고 그래. 우리 보통 썸 탄다 그러지. 이제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좀 애매한데 관계는 있긴 한데 이게 그죠. 명확하게 규정 짓기는 좀 애매하고 그죠. 예, 그런 관계를 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썸. 예. 자, 그 썸이라고 얘기를 해서 썸 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는 함수로 표현이 못 하는 거지. 예. 함수는 연인 사이다. 그러면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얘가 밥 먹을 때 얘도 밥 먹고 얘가 예, 놀러 갈때 얘도 놀러 가고 그죠? 얘가 공부할 때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연인 사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함수로 되는 거고. 근데 썸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가 않아. 예, 애매하거든. 근데 이거는 분명히 관계는 있어. 그래서 그럴 때 다루는 도구가 뭐냐면 통계예요. 통계학. 통계. 요즘에 얘기하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에는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약간 얘와 얘가 관계가 좀 있더라. 그래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게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경향성이 있더라. 이런 흐름이 보이더라. 이런 텐던시가 있더라. 오케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요 함수라는 건 다시 본론 들어와서 둘 사이에 이제 관계를 예, 명확하게 나타낸 거예요. 등식으로. 예. 그렇게 할때 쓰는 게요 함수란 말이지.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두 대상을 다루는데 두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지. 그러면 두 대상이 이제 뭐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남자를 어떻게 하니까 여자랑 같아지더라. 뭐 이렇게 예, 뭐 어쩌고저쩌고 꾸미고 저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남자랑 같아지더라. 이렇게. 오케이? 예. 뭐 어쩌고저쩌고는 알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형식적인 얘기인 거고 근데 본질적인 얘기는 거지 남자가 뭐할때 아까 같이 이제 뭐냐면 남자 여자가 애인 사이다 그러면 남자가 밥 먹을 때 얘도 밥 먹더라 예 애가 잘때 얘도 자더라 그리고 얘가 놀때 얘도 놀더라. 그지? 이런 대응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얘가 너 사귀는 거니? 아니니? 이런 거는 다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뭐 반지 나눴겠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를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사귀기로 이 동의를 했느냐 뭐 이런 걸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각각이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따라서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진짜 관계성을 규명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둘의 관계를. 근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내냐면, 대응 관계로 나타낸 거지. 얘가 뭐할때뭐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거고,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다룰 때는 이렇게 다루지 않아. 예, 원래 이렇게 다루는 건데, 이렇게 다루면 너무 힘들어. 왜? 이거 뭐, 용어나 이런 것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게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개념이고 이렇게 다루는데 이렇게 다루면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자유분방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조금 그러한 데이터들을 좀 바꿔요.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나 문자, 보통 숫자로 다 바꾸지. 그러니까 숫자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텍스트들을 오케이? 밥 먹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푸드잖아요? 그러면 F로 가져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뭐냐면 숫자로 또 대응시켜서 바꾸고. 오케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함수를 다룰 때는 숫자로 다루지. 그러니까 원래가 숫자였던 게 아니고 숫자에 대응시켜서 다루는 거지. 이해가죠? 원래는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있으면 아까 밥 먹는다. 그러면 문자로 바꾸겠지. 푸드 이렇게 바꾸고 그 잠잔다
슬리핑 S 뭐 이렇게 바꾸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는 1로 하고 얘는 2랑 대응시키고 얘는 3이랑 대응시켜서 이렇게.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예. 그것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렇게. 요게 이제 함수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한 걸로 이제 다시 가자면 이런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함수에서 어떤 그 그룹이 되는 대상들이 되는 건 뭐라도 상관이 없지만 주로 그런 것들을 날것 그대로, 로 데이터는 그거 그대로 다루기는 힘들어. Unknown caller. 불편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걸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뤄요. 대응관계로. 오케이? 그러면 아까 누구였지? 수환이었나? 수환이 이해가 좀 되나? 예. 네, 답변이 됐습니다.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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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뭐 인자 요런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도 보통 이제 요런 용어를 이쪽에서는 이제 쓰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인자가 되는 대상은 주로 숫자가 그렇고 조금 더 많이 하나 하기는 문자 정도는 하는데 그럼 나머지 뭐 그러니까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숫자로 다 해서 획일화, 일어나, 포멀라이즈 이렇게 하는 거지 쉽게 해서 레귤러라이즈 하는 거라고. 예. 규격화, 정규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다루기가 쉽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랍니다. 예. 아, 목 아파. 3시간을 떠들었다니 목이 너무 아파. 아, 이 3시간을 연달아서 영감을 시키면 이거는 그 욕보이는 행동이야. 예. 이게 원래 보통 1시간 반씩 끊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효율성도 그렇고, 그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라면 해야지 뭐 학교에서 하라는 건데 그죠? 힘없는 사람은 발표해야지. 처음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네. 53명 들어왔네. 예. 뭐 어쨌든 녹화는 잘 되고 있나? 어디 갔어? 그지? 녹화는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녹화된 거는 내가 해가지고 떠가지고 올릴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 에러 나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보통 최대한 이렇게 하는데 웬만하면 안 날아갈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은 좀 하지 마, 안 했어도 되고 혹시나 만약에 날아갔다 싶으면 그렇다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예.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러면 질문에 다 답된 건데, 빠진 사람 없죠? 빠진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예. 지금 내가 웬만큼 다한것 같거든. 예. 뭐, 내가 빼먹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얘기를 하라고. 예. 얘기를 하면 되고. 대충 다 됐고. 예. 그리고 다음 주 과제는 그몇 장이었더라? 다음 주몇 장이죠? 과제가. 그래서 그 과제 이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레포트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번 주 거는 그 이번 주 과제는 저기 교재 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열어놓을게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하세요. 알겠죠? 이번 주 과제는 일요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 거 원래 오늘까지 어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는 연장을 시켜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해놓을게요. 오케이? 그 정도면 될까요? 그 이후에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예. 그래서 이그안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할때 파일 이름은 저기 그 이름. 그죠? 그리고 과제할 때 레포트 표지나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레포트 표지나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표지나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지난주 그건데 지금 화면 보이죠? 1주차 과제 화면. 예,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잠시만. 이거는 공유 중지할게요. 내용 하는 거 아닙니까? 강의 내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조금 전에 나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하다가 이걸로 넘어갔지? 나할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는 사람? 나 아까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과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맞다. 리포트 낼 때, 제출할 때 예, 고마워요. 그러니까 리포트 제출할 때 리포트 여러분들 이제 제출한 거를 보면 그냥 또 이놈의 시스템 진짜 이놈의 시스템은 욕 나오는 시스템이다. 이거 왜 이게 바꿔서 이렇게 이럴 거면 왜돈 들여서 바꿨나? 이건 몇 천만 원든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처럼 그 화면을 보니까 PDF 파일이니까 두개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예. 그리고 JPG 이것도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PDF 파일로 하나로 보내라고요. 알겠죠?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예. 오늘 이후부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낱개로 보내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보내시고. 야, 이거 책은 왜 올려놓은 건데? 그리고 이 영문판은 어디서 구했대? 예. 영문판은 뭐 이것도 해적판인데 이것도 소송 걸면 걸려요. 우리나라 건 아닌데 이거 외국 건데. 야, 누가 민규인가? 야, 수학 영문판은 왜 올려놨는데 여기에? 민규야? 민규 어디 있어? 민규야? 민규 어딨니? 없어요? 야, 이거 잡혀가. 자기 혼자 몰래 보는 건 괜찮은데 이거 여기다 왜 올려놔? 레포트에게. 이러면 나도 잡혀가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이건 저작권법에 굉장히 심각한 초래인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책을 만든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료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다 대가를 치르고 구입을 해야지. 자료나 이런 것들도. 예. 그러면 안 돼. 돈 주고 구입을 하세요. 돈 주고 구입해서 쓰시고.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하면 나까지 어떻게 되잖아, 이거. 이러지 마세요. 무기작전 쓰지 말고, 예.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예. 민규는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나한테 엿 먹어보라 이런 거야? 예. 어? 이 교재 어디서 구했대, 이거? 아, 책 스캔했구나. 예. 교수님, 네네네네. 저 이번에 과제를 노트에다 해서 그러는데, 네. 이번에 수정해서 올릴 때까지는 노트에다가 해서 올려도 되나요? 수정. 아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하는 것부터는 A4지 하라고요. 기존에 한 거는 굳이 고쳐서 쓸 필요는 없고. 아, 고쳐서는 안 올려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굳이 지금 했는데 그왜 굳이 두 번, 그러니까 형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두번 하는 건, 그건 내 목적성이 안 맞아요. 내가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시키는 거지,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틀에 맞춰서 하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내가 지난주에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그렇겠지만, 오늘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한 거니까, 오늘 이후부터 발동이 되는 거고. 예. 알겠죠? 그래서 그
이책 스캔 떠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책 스캔 떠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거기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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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풀이 과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문제는 안 적어도 돼요. 답만 이렇게 이렇게 적어서 해서,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 풀이 과정만 이렇게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하면 돼. 공부한 걸 흔적을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보자는 건. 이게 매주 내는 레포트는 공부한 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자는 얘긴 거고. 그 다음에 중간을 뭐 아니 그 중간과 기말은 시험을 치는 거면 그거는 이제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는 거고. 예. 그죠? 그런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 엄청 예쁘게 해야 된다, 깔끔하게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버리시고 그리고 그 내가 하려던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PDF 파일 이게 안 열리잖아. 이게 그 확정자가 라지 PDF 이렇게 PDF 이게 대문자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이 소문자로 돼 있어야 돼요. 확정자 명도. 예, 책 스캔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과제 제출할 때이 수기로 적어서 했는 애들이 진짜 왜잘 없냐? 나 얘기를 하려니까. 예, 그치. 이렇게 아현이처럼 이렇게. 저 교수님, 예. 그럼 화면이 갑자기 멈춰서 그런데 이거 여기 나갔다가 들어도 될까요? 지금요? 아니, 뭐 화면이 멈춰 있어요. 화면 어디서 멈춰 있어요? 1주차 과제. 공지 같은, 과제 제출하는 페이지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